6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요? 성명 및 명칭 및 무슨 표기? 성명 표기. 자,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간단히 봐 드릴게요. 자, 성명 및 명칭 표기가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교재 일단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270쪽으로. 사무소 명칭 나와 있죠? 자,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가 나와 있는데, 자, 개업공인 중개사는 어떤 명칭만 써라? 공인 중개사 사무소. 이 명칭을 쓰든지, 또 부동산 중개 이 명칭을 써라. 둘 중 하나만 쓰면 돼요. 또는, 그죠? 그럼 이제, 뭐, 여기다가 명칭. 뭐라고 생각해 놨어요? 아, 생각 안 했어. 그냥 아무거나 쓸게요. 호박공인중개사 사무소 쓰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적법이죠? 그럼 공인중개사 호박사무소 이렇게 쓰면? 적법이죠. 적법입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사무소 호박 이렇게 쓰면? 아, 괜찮습니다. 그럼 문자 배열은 자유롭습니다. 이 문자만 들어가면 돼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럼 앞에 쓰든 중간에 쓰든 뒤에 쓰든 전혀 관계없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호박 부동산 중개, 부동산 호박 중개, 부동산 중개 호박 그래도 관계없다. 그렇죠? 그렇죠? 명칭 고민하지 말고 호박, 오이, 토마토 뭐 아무것도 붙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개인은 어떤 명칭만 써야 돼요?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 이것만 써야 돼요. 왜? 그 이유는?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명칭 표기 위반, 중개인이 명칭 표기 위반, 어떤 제재 들어가? 100만원이요, 과태료. 이거 100만원이요, 과태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두고 성명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여기는 등록 중에 나와 있는 성명이에요. 아무 성명이나 쓰면 안 돼. 등록증에 표기된 성명. 자, 이걸 어느 정도 크기로? 인식할 수, 알아먹을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걸 위반해도 웬만한? 100만원. 이걸 위반해도 웬만한? 100만원. 자, 여기까지 정리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명칭 사용 금지 의무가 있죠? 금지 의무는, 개공이 아닌 사람들. 아닌 자는 공인 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 명칭을 쓰라, 쓰지 말라. 이걸 위반하면 어떤 제재?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닌 자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일관하고 일천. 우리 감옥의 공통이에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 개공이 아닌 자. 무조건 일전하고 일천이에요. 제재 외우기도 편하죠? 아닌 자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몇 년하고 몇 년? 일관하고 일천. 그럼 개공이 아닌 자는 이런 명칭을 쓰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제재는 받을 지언정 지금 간판은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철거를 명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누가? 등록관청, 시도지사 그럼 틀려버려요. 등록관청에서.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대집행, 행정대집행법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집행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거 가볍게 정리해 주면 좋아요. 되게 쉽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몇 줄 그어볼게요. 자, 270페이지 양가로 1번 보세요. 양가를 본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어떤 명칭을 써야 되냐? 그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명칭을 써라. 나와 있죠? 위반하면 몇만원? 100만원. 나와 있고, 밑줄 것이고. 자, 2번. 법인은 똑같죠? 법인도 똑같죠? 1번 밑줄 것이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명칭을 써라. 이걸 위반해도 몇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해되셨어요? 자, 양가로 3번. 부칙 6조 2항. 이걸 누구예요? 중개인이죠? 중개인은, 자, 동그라미 1번. 공인 중개사 사무소 문자를 사용할 수가 없다. 밑줄 것이고. 그러면 어떤 명칭만 써라? 2번에 부동산 중개. 이걸 위반해도 몇만원? 100만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첫째 줄. 개공이 아닌 자는 공인 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이하 유사명칭을 쓰라, 쓰지 말라?
이걸 위반하면 세 번째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개공 후 성명 표기 의무 나와 있죠? 자, 두 번째 줄. 자,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동그라미 쳐세요. 하는 경우 동그라미. 그러면 이제 이것도 시험에 나와 있는데,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의무 X입니다. 하는 경우에요. 하는 경우. 했을 때, 옥외 광고물 설치했을 때, 자, 의무상 X라고 적으세요. 옥외 광고물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도 시험 나오는데 이건 틀려요. 뭐 이따가 뭐 기출문제 하면 알 거예요. 자, 그러면 등록증 동그라미, 등록증 동그라미, 등록증에 펜 개공 성명. 자, 법인은 대표자, 분사면 책임자 한 사람만 성명 표기합니다. 자, 성명 동그라미 표기해야 된다. 성명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양가로 2번 네 번째 줄다. 성명은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지. 근데 과거에 연락처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표기한다. 이 지문은 맞아 틀려?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표기한다는 규정은 성명에서만 나와요. 또 그렇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틀려요. 인식할 수 있도록 많이 외워놨는데 또 연락처를 인식할 수 있는 게 좋다고 막 틀려. 그런 것은 어디만 나온다? 성명. 그렇죠? 별게 다 신경 써야 돼요. 자, 입안하면 몇만 원? 100만 원. 성명 표기 입안해도 100만 원이요. 자, 행정 대집행 3번에서 주어 동그라미, 등록관청 동그라미,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자, 과거에 시도지사라고 출제돼서 틀려요. 철거 명할 수 있는 관청은 등록관청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 주도다 말 안 들면 대집행 들어간다 그랬죠? 네. 어느 법상 대집행? 행정대집행. 과거에 민사집행법상 대집행 그렇게 출제돼서 틀려요. 행정대집행법이란 법이 있어요. 거기엔 대집행 들어갑니다. 자, 별게 다 문제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간판 철거. 자, 개공이 간판 철거를 하는데 언제까지 철거합니까? 지체 없이 동그라미. 그 세 가지 외워야 되겠죠? 자, 사무소 뭐 할 때? 그러면 종전 사무소 간판 철거해야지. 등록 취소되면 일 안 하잖아요. 간판 철거해야지. 폐업 신고에도 안 하죠? 세 가지요. 주의할 것. 업무 정지하고 휴업 기간. 간판 철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옆에다 적어 놓으면 돼요. 업무 정지하고 휴업은 간판 철거 안 해요. 업무 정지하고 휴업 기간 중에는 간판 철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옆에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업무 정지하고 휴업 기간 중에는 간판 철거 안 합니다. 자,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거기도 마찬가지 등록관청 동그라미, 대집행 동그라미. 등록관청에서 무슨 집행? 등록관청에서 무슨 집행? 대집행. 등록관청이 한다는 거. 이해되셨어요? 예. 자. 자, D페이지 넘어가보세요.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나와 있죠? 자, 양가로 1번 책을 바로 보세요. 개공이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를 하려면, 표시 광고 밑줄 보세요. 사무소 개공에 관해서 대통령이 정한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 자,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밑줄 보시고, 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돼, 안 돼? 자, 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올해 신설된 내용이거든요. 거기 하고, 그 대통령이 정한 사항이 뭐냐? 양가로 3번. 작년에 출제가 됐잖아요. 양가로 3번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 세 가지 외우라 그랬죠? 자, 뭘 표시, 광고하면서? 사무소? 명칭.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호박공인중개사무소 이거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성명. 이 세 가지 외우세요. 시험 자주 나와요. 작년에 이게 단독 문제로 나왔잖아요. 표시 광고 시 명시할 사항을 골라라. 자, 사무소 명칭, 호박공인중개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성명. 이거 해야 되죠? 근데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이것도 올해 신설된 거잖아요. 자, 개공이 뭘 이용해서? 인터넷 이용, 밑줄 보세요.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하잖아요. 시대가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러면 양가로 3번 위에 추가로 나와 있죠? 대통령이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면적 가격 동그라미. 면적 가격을, 아까 세 가지 외웠잖아요.
그거 외에 면적, 가격 등을 또 명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자, 양가로 1번하고 2번 묶으세요. 그 제재가 7번에가 나와 있는데, 그 7번 통합적으로 써져서 불편하니까 양가로 1번하고 2번 묶었어요?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이요 과태료입니다. 양가로 1번, 2번. 누가 표시한 걸 위반했어요? 개공. 100만 원. 인터넷도 마찬가지 100만 원이요 과태료입니다.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내용에다가.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보세요. 개공이 아닌자, 아닌자 동물. 아닌자는 표시한 걸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아닌자 나왔네. 몇 년하고 몇 년? 그렇지. 무조건 아닌자란 말이 나오면 1년하고 1천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이것도 올해 신설된 건데, 개공이 중개대금 예상보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자, 부당한 표시한 걸로 해서는 아니 된다. 밑줄 보세요. 개공은 부당한 표시한 걸로 해서는 안 된다. 부당한 표시한 거 밑줄 보세요. 부당한 표시한 걸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올해 신설됐어요. 자, 어떻게 했냐면,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한 거. 물건이 있어, 없어? 근데 있는 것처럼 광고를 탁 내놨어. 그죠? 이런 거, 부당한 표시한 거. 자, 그 사무소 찾아오라고 하겠죠? 자, 2번. 가격 등 내용을 사실 다르게 표시한 거거나 과장되게 표시한 거. 뭐 가격을 다르게 과장. 이것도 부당한 표시한 거에 걸려 들어가요. 그 밖에 표시한 거 내용이 부동산 거래소에서 해치거나 은행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표시한 거 있죠. 그러면 양가로 5번 묶으세요. 양가로 5번을 위반하면 어떤 제재? 개공인데? 자, 저거 500만 원이야 과태료. 이거 500만 원짜리입니다. 아까 양가로 1번하고 2번은 100만 원이야 과태료 했죠. 부당한 표시한 거는 500만 원이요. 500만 원이야 과태료. 몇만 원이야 과태료? 500만 원이야 과태료. 그 밑에 7번에 그게 안 나와 있잖아 지금. 제재가 500만 원 없죠. 그래서 양가로 5번이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프린트 한번 봐 드릴게요. 프린트. 자, 500만 원짜리하고 100만 원짜리 봐 보세요. 과태료 사유. 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찾았어요? 1번 나왔네.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자, 개공을 말하죠. 기역, 니은, 디귿. 방금 내가 이야기한 거. 몇만 원?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밑줄 그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3번 나왔네. 4번하고. 표시 광고 규정을 위반한 자, 개공을 말하죠.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를 위반한 자, 개공을 말하죠. 자, 이것은 몇만 원? 100만 원. 근데 왼쪽 부당한 표시 광고는 500만 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뭐, 아닌 자야. 다 1년하고 1천이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 명칭,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도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거기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프린트는 가지고 다니면서 자꾸 보세요. 이제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자꾸 봐요. 이건 짜투리 시간 활용하라 그랬어요. 애우는 거 짜투리 시간 활용하세요. 자,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뭐가 나와요? 교육. 뭐 교육은 어려운 거 없어요. 내가 다 칠판으로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들 감상만 하면 돼, 감상. 얼마나 편해요. 감상하고 있으면 돼요. 그쵸? 자, 우리 중개사법상 교육은 총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플러스 알파죠? 예방교육도 있으니까. 실무교육 두 번째. 연수교육도 세 번째. 직무교육입니다. 그러면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이잖아요. 종류 세 가지 비교할게요. 그러면 실무교육은 중개업 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 직무교육도 미리. 연수교육은 재교육. 재교육 성격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실시권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시, 도지사. 연수교육도
시도지사, 직무교육원. 시도지사도 실시권자가 되고 등록관청도 실시권자가 됩니다. 자, 실시권자,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그러면 실시권자가 있으면 대상자가 있어 없어요? 있죠. 자, 봐보세요. 실무교육은 누가 받습니까? 자, 칠판 봐봐. 지금 실무교육은 중개업 하기 전에 받는 교육이라고 했죠? 그러면 개공이란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건 뭐요? 아, 또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공인중개사라고 다 받아? 여러분 자격증 있는 사람 다 봤냐고. 장롱속 보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도 얼마나 많은데. 그래, 이제 등록을 신청? 하려는 자지. 그쵸? 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 자격증 있는 사람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법인은 누가 받아? 임원, 사원. 전부. 그럼 임원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사 감사. 사원은 무한 책임 사원. 일반 직원이 아니라 그랬어요. 무한 책임 사원 합자 한 명 회사. 자, 그러면 또 분사무소는 책임자. 책임자. 책임자 받아야 돼요. 그럼 소속 공인 중개사는 받아야 돼요? 예, 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내 중개업 하려면 등록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도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소공으로 갈 사람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됩니다. 책임자 받고 임원 사원 다 받고. 자, 그러면 연수교육은 재교육이니까 누가 받겠어요? 개공하고 소속공인 중개사. 실무교육을 받았던 개공하고 소공입니다. 그럼 여기는 중개? 보조원만 직무교육을 받는다. 그 다음에 또 알아둘 것이 시기. 언제 받아야 되는가 키포인트잖아요. 아무 때나 지금, 아, 갖다 붙이기만 하지 말라니까. 업무 개시장이 아니라, 자, 이분들은 등록 신청하기 전 몇 년이네? 1년이네. 1년이네. 전 몇 년이네? 1년이네. 1년이네. 그러면 이건 소공, 고용신고일 전? 1년이네. 고용신고일 전 1년이네. 이해되셨어요? 그럼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하면 실무교육 받습니까? 이것도 1년 이내에 등록하면 안 받고 1년 지나면 받고. 다 1년을 기준해요. 소공도 마찬가지. 고용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취업할 때는 안 받고 1년 지나면 받아야 되고. 정리되고 있죠? 자, 연수교육은 재교육이니까 몇 년마다?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요. 2년을 어떻게 계산해요? 실무교육 받고 2년 지나면 연수교육. 연수교육 받고 또 2년 지나면 연수교육. 연수교육 받고 또 2년 지나면 연수교육.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직무교육은 고용신고일 전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 고용신고일 전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 1년. 자, 시간 들어가 볼게요. 자, 몇 시간 받아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여기는? 12시간에서 16시간. 여기는? 3-4시간, 3시간, 4시간. 됐어요? 자, 또 중요한 것이 교육 내용 있잖아요. 내용. 자, 이건 어떤 교육을 시켜요? 실무교육은? 미리 받는 교육. 그렇지, 법률 지식 습득.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여기도 경영 실무를 직업 윤리 들어있죠? 근데 이제 뭐 공통이니까 나눠놓고. 이거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재교육이니까 법하고 제도가 자주 바뀌어, 안 바뀌어? 그거 교육시켜. 뭐 셰프 공급 자주 바뀌잖아요. 교육시킨다고. 여기도 경영 실무 직업 윤리. 이건 직업 윤리 교육만. 중개업은 안 하고 보조 업무만 하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통지. 교육한다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자, 실무 교육은 언제까지 알려줘? 그래서 누가 등록할지 모르고 고용될지 모르니까 통지할 수가 없죠. 알아서 자기가 할 사람들은 받아야 되고 신청해서. 그러면 연수 교육은 재교육이잖아요. 개공 소공. 2년이 되기 몇 개월 전?
2개월 전까지 교육 일시 장소 내용을 통지하라고 했어요. 자, 매달 며칠 날 남양주 뭐 시청에서 뭐 이렇게 무슨 교육 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알아서 신청해서 받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교육 안 받으면 어떤 제재 들어가요? 실무교육 안 받으면. 어떤 제재가 들어갈까? 당첨. 오, 좋아. 까먹었어? 제재가 없어. 아, 신청해서 받는데 뭔 제재가 있어? 그죠? 신청할 사람은 받는 건데, 등록 신청이 안 되겠지. 고용신고가 안 되고, 다른 제재가 없고, 연수교육은? 500만 원이야, 과태료. 500만 원 과태료 들어갑니다. 여기도 다른 제재가 없습니다. 고용신고가 안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 교육 실시권자가 저기 시도별로 시행이 되잖아요. 그럼 경기도 따로, 서울 따로, 강원도 따로 교육 내용이랄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없어? 있죠. 뭐 어떤 교육교는 풍수 갖다가 교육시키고 풍수지리 뭐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균형이 맞아 안 맞아? 전국적으로 안 맞잖아요. 어느 정도 균형 맞출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어요. 그럼 지침은 누가 내려줘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려줍니다. 셋다 대략 이런 교육을 시켜라고. 그죠? 자, 이게 전부예요. 빠진 거 없습니다. 지금 이 교육 내용 빠진 거 없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잊어먹으면 다시 하면 돼. 자, 그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무슨 교육? 예방교육.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있어요. 예방교육은 자, 몇 가지 정리하면 되는데 여기는 실시권자가 누가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도 되고 시도이사도 되고 등록관청 다 됩니다. 다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교육 대상자는 누가 돼요? 개공입니까? 개공 등이에요. 등. 그러면 등 속에는 누가 들어가? 보조원, 소공 다 들어가. 그러면 실시 여부, 실시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라면 틀려요. 이건 근거 규정만 두고 있어요. 아직 실시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교육 언제 한다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언제? 여기는 공고하거나 통지입니다. 신문에 공고하거나 또는 통지 둘 중 하나요. 교육일 며칠 전? 10일 전. 일시 장소 내용. 저건 아까 연수교육은 2개월 전이잖아요. 10일 전인데 이 연수교육은 공고한단 말은 없어요. 공고한단 말은 없습니다. 뭔만? 통지만 있어요. 이것도 신경 써야 돼요. 근데 예방교육은 신문이나 이런 데 공고도 할 수도 있고 통지도 할 수 있어.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해도 돼요. 자, 이것도 신경 쓰라 그랬어요. 자, 근데 연수교육은 통지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비도기는 지원할 수 있어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지원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합니다. 근데 저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교육비 지원한단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내고 받아야 돼, 실무교육 같은 거. 자, 이게 교육은 전부입니다. 빠진 거 없어요. 자, 그럼 밑줄 그어 드릴게요. 자, 274페이지 양가로 1번 실무교육 실시기관이 나옵니다. 첫째 좀 밑줄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누구를 하세요? 시도지사가 실시기관이다. 거기까지만 밑줄 그으세요. 자, 오른쪽 페이지 대상자 나와 있습니까? 자, 법인 개공은 아, 여기는 개공이란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책을 쓰신 분이, 개공이란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일단은, 대상자는 등록을 뭐다? 신청하고자 하는 거, 맨 첫째 줄, 신청하고자 하는 자, 거기 밑줄 보세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법인 개공이 아니라, 이제 법인은 그래야지. 그 기억만 밑줄 보세요.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 거기 밑줄 보시고 D급 분사함수는 누구? 책임자 그렇게 표현하고 자 개인은 그 2번 개인은 등록을 뭐하는 자?
신청하려는 자. 그리고 소공. 몇 줄 끝났어요? 그 동그라미 1번 개공을 빼버리세요. 법인, 개인 이렇게만 나눠야지. 개공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 아직 개공이 안 됐으니까. 이해되셨어요? 헷갈리니까 그 개공 지우세요. 법인, 개공 이렇게만 적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시기. 양가로 3번 시기 나와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등록 신청일 전 몇 년이네? 1년이네. 자, 2번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일 전 몇 년이네? 1년이네. 3번 소공은 고용신고일 전 몇 년이네? 1년. 다 몇 년? 1년. 1년. 그리고 이제 4번은 뭐냐면 폐업하고 다시 1년 이내 등록하면 안 받고, 그죠? 종료된 후 1년 이내 다시 취업하면 안 받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교육 내용은 첫째 주로 단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동그라미, 법률 지식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경영실무 직업윤리가 있는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법률 지식 하나만 외우면 돼요. 그리고 교육시간은 몇 시간? 28에서 32시간 이하. 자, D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연수교육 실시권자는 누굽니까? 시도지사.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대상자는 개공하고 누구라세요? 소공. 나와 있습니까? 자, 시기. 통지 나와있죠? 네. 2년이 되게 몇 개월 전? 2개월. 2개월 전. 일시상소 내용을 통지. 통지 동그라미. 공고 X라고 적으세요. 여기는 공고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통지 있어요. 그리고 양가로 4번 연수교육 재교육이니까 법하고 제도가 자주 바뀌죠? 그래서 법제도 변경입니다. 경영실무 직업률은 공통이니까 나눠놓고 일단 법제도 변경 외우세요. 몇 시간? 12시간에서 16시간. 거기 다 나와 있고. 자, 3번 직무교육 넘어갑니다. 직무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이 질문 있습니까? 몇 줄 거시고. 대상자는 누구라세요? 중개? 보조원. 몇 줄 거시고. 시기는 고용신고일 전 몇 년이네? 1년 이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크, 나와 있고. 교육 내용은 무슨 윤리? 시간은 몇 시간? 3시간. 3시간 내지 4시간. 이해되셨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제목이 뭡니까요? 교육 지침. 누가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다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두 번째 주로단 지침 동그라미. 그 이유는 균형 유지를 위해서. 첫째 주로단 나와 있죠? 전국적 균형 유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이 제목 옆에다가 예방교육이라고 적으세요. 헷갈리니까 개공교육비 지원 등 제목을 그렇게 붙여놨는데 예방교육이라고 제목을 붙이세요. 무슨 교육? 자, 5번이 예방교육 내용이거든요. 무슨 교육? 예방교육. 자, 그 주어 동그라미. 자, 국장 시도이사 등록 관청이 예방교육 실시권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 예방교육은 지원한다랬어요. 지원할 수 있다. 비용은 지원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리고 첫째 줄 중간에 개공 등이란 말. 개공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보조원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갑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 교육일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일시장소 내용을 공고하거나 공고 동그라미, 통지 동그라미. 공고도 할 수도 있고 뭐도 할 수도 있다? 통지.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아무거나 하면 된다. 나와 있어요? 예.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교육 쉽죠? 교육은 되게 쉽잖아요. 자, 그럼 282페이지. 자, 10장 뭐가 나와요? 보칙. 이 보칙 파트는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시험 나오면 틀리서 그러지. 그렇죠. 자, 업무 이탁하고 포상금하고 무슨 수수료? 아무거나 갖다 붙이냐. 행정 수수료. 중개 수수료란 말을 써요? 중개는 뭘로 써요? 보수란 말을 쓰지. 네, 중개 보수란 말을 써요. 여기서 수수료는 무슨 수수료? 관청에 납부할 수수료. 이걸 행정수수료래요. 이걸 보칙, 보칙 파트는 세 가지 정리할게요.
첫 번째가 업무 이탁입니다. 이건 비교해서 공부를 하라. 비교해서 공부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포상금. 그 다음에 행정 수수료. 관청에 납부할 수수료를 말하겠어요. 자, 근데 이 행정 수수료란 것은 우리가 단원별로 다 했던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조례과정 수수료 다 했던 거고, 모아서 있다는 것 뿐이요. 그럼 이제 업무 이탁은 비교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서? 비교해서. 그래서 이제 비교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칠판을 보고 어떻게 하라세요? 감상만 하면 돼요. 감상하면 돼요.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좋았어요. 자, 업무 이탁은 우리 과목에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업무가 있어요? 교육 업무, 교육 업무. 교육 업무 이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교육은 무슨 교육을 말해요? 실무 교육, 직무 교육, 연수 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험 시행 업무가 있어요. 무슨 업무? 시험 시행 업무.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공부를 합니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비교 안 하면 문제 틀리게 되지. 그러면 교육 방금 배웠죠? 실시권자가 누구라세요? 그러면 위탁 주체도? 시도 이사가 되죠. 왜냐하면 남의 일을 위탁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일을 위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위탁 주체는 시도지사. 생각하면서 공부를 써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시험 시행 업무 실시권자는 누구예요? 아니, 실시권자. 공인중개사 시험. 시험 시행기관자. 그러면 시험 시행기관장이 누구예요? 원칙은? 우리가 첫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배웠잖아요. 공인 중에서 원칙적 실시권자가 누구냐고. 시도지사요. 근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원칙이 시도지사입니다. 그러니까 뒤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시도별로 시행한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바빠 죽겠는데 지금 교육시키고 시험 시행하겠어요? 안 하죠. 그럼 위탁을 해요. 자, 위탁을 하는데, 위탁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무슨 기관? 수탁기관이잖아요. 자, 여기서는 교육 업무는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서 위탁 받을 수 있어요. 학교입니다. 부동산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그러면 4년제든, 2년제든, 사이버대든, 방송통신대든 관계없어요. 산업대든.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그러면 부동산 학과가 없는 학교는 받아, 못 받아? 못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도 그리고 공기업하고 어디? 준정부기야. 공기업하고 어디? 준정부기야. 여기 또 위탁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있어. 그럼 봐봐. 그러면 시험 시행 업무, 공인중개사 시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위탁이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서 위탁 받을 수 있는 기관은 학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없어요. 그럼 협회는? 들어가요.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 쪽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봐보세요. 그러면 주체가 약간 차이가 있죠? 국장이 들어가니까. 그죠? 수탁기관은 뭐가 차이 있어요? 학교가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차이가 있죠? 뭐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1, 2월 달에. 또 차이가. 1, 2월 달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2차 과목은 논문형 했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도.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러니까 또 차이가 뭐냐고. 기억이 안 나죠? 우리 여기. 기억 안 나? 아, 위탁한 사실 알리라 그랬잖아요. 아예 어느 기관에다 위탁했고 어떤 업무를 위탁했는지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관보에 고시를 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교육 업무는 이분이 고시하고 시험 시행 업무는 누가? 시험 시행 기관장이 고시합니다.
그럼 고시 주체도 차이가 있는 거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세 가지 비교해서 공부하면 돼. 그리고 이제 추가로 공부할 것이, 이분들이 교육 업무 위탁 받으려면 무슨 조건을 갖춰야 되겠죠? 강사를 확보해야 되고, 강의실만 있으면 돼. 강의실 몇 개? 한 개. 강사하고 강의실만 있으면 돼. 강의실 몇 제곱미터? 50제곱미터. 별로 안 커도 돼요. 이것만 갖추면 위탁받아서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다 끝났어요. 비교 됐어요? 머릿속에 비교 됐냐고. 그럼 잊어먹으면 어떡해? 또 찍어? 하루 종일 찍어. 근데 찍은 건 좋은데 공부를 해야 돼 찍어갖고. 또 어떤 분은 그랬잖아. 열심히 찍어. 아이고 휴대폰 용량이 적네. 다 지워. 다음에 또 찍어. 오이 용량이 꽉 차서 또 지워.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찍어갖고 공부를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또 그죠. 자 그럼 밑줄 꺼드릴게요. 자 282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그 2번에 보면 교육 업무 위탁 나와 있어요. 그 첫째 줄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밑줄 보세요. 자 교육은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 실시기관이 시도이사죠. 그래도 주체도 누구다? 시도이사. 그 동그라미 1번 밑줄 보세요. 위탁 주체가 시도이사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양가래 2번. 자 위탁받은 기관 즉 수탁기관입니다. 수탁기관은 그 1번하고 2번만 밑줄 보세요. 자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2번 공인중개사 옆에 3번까지 밑줄 봐야 되네요.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셋 다 수탁기관. 4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이것은 뭐 질서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 신고센터 뭐 이것도 위탁 가능한데 여기서 말한 위탁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건 별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보면은 자 어떤 시설만 갖추면 된다 그랬어요. 동그라미 1번 후단에 뭘 확보하라? 강사 동그라미. 강사 기준은 한번 상식적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공인중개사도 강사가 될 수 있어요? 있어요. 거기 뭐 그 비읍에 나와 있는데 몇 년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도 강의하고 싶으면 3년간 경험 쌓다가 실무교육 강사 써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다음에 면적이 얼마? 50제곱미터. 그리고 몇 개? 강의실 한 개만 확보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강사하고 강의실만 있으면 이탁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3번 자격 시험에 관한 업무 위탁 나와 있어요. 자 위탁기관은 첫째 줄 원칙적으로 뭐다? 시도이사. 그러니까 위탁 주체도 누구다? 시도이사. 근데 예외적으로 누구? 국장. 그러니까 결국은 동그라미 2번 밑줄 보세요. 이 시험 시행기관 장이라 그래요. 포괄해서. 포괄해서. 이분들이 위탁 주체가 되는 거예요. 실시권자가 결국 주체가 되는 거지. 그러죠? 그럼 2번, 이탁받은 협회, 1번, 2번 밑줄 보세요. 근데 무엇은 없어요? 학교 X라고 적었어요. 학교 X. 학교 X 적었어요? 학교 X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절차, D페이지 넘기세요. 자, 시, 도지사 또는 시험시행기관장이 업무를 위탁할 때는 간부에 고시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통합적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구별해야 돼. 자, 교육 업무는 누가 고시하는 거요? 시도이사. 그러면 시험 시행 업무는 누가? 시험 시행 기관장이 고시를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교육 업무는 누가? 시도이사. 시험 시행 업무는 시험 시행 기관장. 이분들이 관보에 고시를 하게 돼 있다. 이분들이 관보에 고시를 하게 돼 있다. 이해되셨어요? 자,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되게 쉽죠? 눈물 나올라 그래? 안 나올라 그래? 자, 별 생각이 없나?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 5번은, 이건 금지행위 파트에서 써놔야 되는데, 여기다 써놨어요. 금지행위가 우리 어디서 배웠어요? 여기 금지행위를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180페이지 배웠잖아요. 180페이지.
거기다 써놔야 되는데 지금 여기다 써놨어. 근데 이제 거기 5번에다가 180페이지라고 적어놓으세요. 원래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 있잖아요. 이건 금지행위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금지행위. 그래서 이제 이게 올해 신설된 건데 금지행위 파트 180쪽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이건 이제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 써놨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 번은 봐야 되겠죠? 올해 신설된 거니까. 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우리가 개공들이 저 물건 중개하지 말자, 의뢰인을 왕따 시킨다 할지, 또 자기들끼리 회의를 조직해갖고 자기 회원들만 물건 나눠갖고 다른 비회원들은 주지 않고 이런 행위를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거든요. 또 반대로 의뢰인들이 개공을 왕따시키는 행위. 이해됐어요? 우리 아파트 주민들을 똘똘 뭉쳐갖고 저 개공 우리가 물건 주지 말자 이런 거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거든요. 그러면 이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거기다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여기서 조사하고 그래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금지행위 파트에서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그러면 이 설치 운영하는 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치시고 세 번째 구단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주어하고 서술어 미적으세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한 자는 누구다? 국장. 설치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직 설치됐단 말은 못 들어봤죠? 뭐 이 법이 이제 나왔으니까 뭐 아직은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 죽겠는데 이걸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고 상담하고 신고 접수 받겠어? 아니겠죠. 물론 직원 시켜서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위탁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밑쪽 오세요. 국장은 신고센터 업무를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에 뭐 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금지행위 파트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이렇게 그런 경우를 신고 고발 접수 받는 행위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포상금 들어가고 오후에 특강 있죠. 그 문제풀이 내용이 꽤 많아요. 거기에 기출문제 엄청 많던데 그거 이제 선별해서 할 거예요. 그거 뭐 다는 못 해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 푸는 요령도 습득을 해야 되니까 그걸 잘 또 들어야 되거든요. 이해됐어요? 예, 그 식사하시고 2시까지 오면 되겠네. 이해되셨어요? 예.